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정보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뿌연 상태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바다에서는 동해와 황해에서 거친 모습을 보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대조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조는 더 높아지고 조차도 커질 텐데요. 인천의 고고조가 830cm로 저조일대와 조차는 약 700cm 이상 차이가 나겠습니다. 수온과 파도 정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수온이 조금 떨어지는가 싶었는데요. 오히려 황해에서는 살짝 오른 모습입니다. 낮은 곳이 9도를 웃돌겠고요. 제주 해상에서는 21도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동해와 황해 곳곳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돼 물결이 다소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9시 기준으로 1m 안팎의 파도가 예상되고 먼바다로는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수도에서는 오후 3시경에 3.2노트의 세기로 최강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또 천수만에서는 오후 12시 6분경에 3노트로 물살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항만 해양지수는 부산항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경계 단계가 넓게 분포되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한 편이지만 바람이 강합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후쯤에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출항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